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미팅 가려고 밥 시켰어요. 콤부티를 먹을 거예요. 짜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스티인데 뭔가 아이스티 탄산 탄 맛? 진짜 맛있지, 이거? 근데 이거 먹으면 응가가 진짜 잘 나와. 배고프다. 빨리 이거 먹고 준비해주고. 우리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브리핑해주세요, 매니저님.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배꼽에 뽀뽀하기 있잖아, 일정. 맞아. 맛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2시에 미팅 갔다가 미팅 가기 전에 저희의 아기를 유치원에 맡기고 또 뭐 있었는데? 브라질리언. 저희 오늘 브라질리언 왁싱하러 가요. 근데 원래는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 근데 너는 왜 네가 쫄라? 엄청 편하대 근데. 그리고 여자들이 특히 생리할 때 진짜 편하대요. 브라질리언 하면. 저 안구건조증 아니에요. 구마한테 인사한 거거든요. 봐봐, 인사하면 이렇게 온다고 나한테. 너는 굳이 여기를 앉아야겠니? 저는 렌즈를 일단 껴줬고, 렌즈는 렌즈베리 블렌디 브라운인데 이게 렌즈가 좀 많이 불편해요. 약간 시야를 좀 가리는 느낌이어서. 일단 토너 패드는 아리얼 트루 카밍 패드. 이거는 보통 좀 머리를 말리거나 이럴 때 피부에 얹어주는 편인데 이거는 또 처음 보죠. 저도 이거를 처음 봐가지고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진짜 민감해서 패드를 쓸때 여러 개를 다 까서 한 개씩 다 써봐요. 그러면 이제 이 패드 면부터 느껴지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가. 근데 얘는 면이 진짜 순하더라고요. 엄청 얇아서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닥터를 해줄 때도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괜찮아요. 아까 아침에 저 유부초밥 먹는 거 보셨죠? 그 전까지 이걸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의 쿨링감도 조금 있어가지고 좀 발랐을 때 피부가 되게 좀 시원해지는데 이게 화해지는 시원함이 아니라 옷이 물에 젖었을 때 바람이 불면 시원한 그 느낌? 저랑 소중이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시원함이거든요. 이렇게 흡수도 시켜주고 세럼은 이거. 어바웃미 숲 진정 수분 세럼. 제가 이것도 새로 써본 지 얼마 안된 건데 너무 이제 웰라즈 세럼만 너무 쓰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좀 색다르고 냄새도 그렇고 좀 진정이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일단 향이 약간 나무 향이 나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세 번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피부에 딱히 막 뭐가 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양이 너무 작아. 웰라즈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확확 양이 너무 빨리 줄어요. 웰라즈는 아직도 다 못 썼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수딩젤 같은 그런 가벼운 젤 타입의 세럼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것도 빠르고 겉돌지도 않고 여름에 되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되게 근질근질 거렸던 크림이에요. 짜잔!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5 크림. 이 크림 저 진짜 존버했거든요. 테스트 용기부터 엄청 많이 썼어요. 진짜 이렇게 싹싹 긁어서 다 썼거든요, 진짜. 크림이 테스트할 때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테스트 용기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다른 용기들은 막 친구한테도 써보라고 주고 제 여행용 파우치에 들어있고 막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웰라쥬에서 수분 라인의 크림이랑 앰플이 엄청나게 지금 막 핫해졌잖아요. 또 소윤템으로 또 자리 잡기도 했고 수분 라인에 좀 매니아층이 있는 것처럼 시카 라인에도 매니아층이 되게 많더라고요. 드디어 시카 라인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원데이 키트 그게 너무 좋긴 한데 하나하나 쓰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 성분은 되게 좋고 마음에 드는데 요거랑 또 궁합이 잘 맞는 크림을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 크림이 진짜 대박이에요. 또 웰라쥬 하면 고순도의 원료를 사용하는 게 완전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영업을 했었던 히알루로닉 앰플도 정말 순도가 높은 원료였는데 이 크림은 이제 일반 시카 크림의 원료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정제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총 두 번이나 걸러내서 순도 95%의 시카 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써봤던 시카 크림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가짜 시카와 진짜 시카 이런 거를 봤었는데 그 뒤로 약간 시카를 좀 안 믿게 됐었거든요. 근데 웰라주에서 나온 시카 라인의 앰플을 써보고 나서도 그렇고 이 크림을 써보고 진짜 확실히 느낀 게 일단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테스트해본 뒤로 피부가 정말 거짓말처럼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부에 항상 제품을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정말 수시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요 시카크림 발라주고 다음날에 붉은기가 확 가라앉아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때 완전 무향이어서 이거 근데 혹시 그 샘플이 뭐 몇 차 샘플이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의외였어요. 원래 시카 하면은 샥 떠오르는 그 향료를 넣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무향이어가지고 더 신뢰가 가는 것도 있고 원래 이 향료 자체도 되게 피부에 자극적이거든요. 제가 한때 화장품 공부를 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촤르르라 속광이 올라오는 그런 크림인데 굉장히 산뜻한 그냥 수분 크림이에요. 이게 발림성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유분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피부 얹었을 때. 근데 저는 일단 이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피부에 얹으면 바로 피부에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유분감 없고 진짜 산뜻하고 속보습을 확 채워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은근 이런 거를 조금 따지거든요. 비건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물 실험을 하나도 하지 않은 비건 크림이어서 뭔가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안심이 되고 그리고 또 순하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크림을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찐으로 또 이렇게 해버렸네. 설아수 퍼펙팅 쿠션 17M1. 원래는 C1을 쓰는데 C1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범아! 로키야! 저 모양이 그 씹어먹었나? 아니 이런 거 갖고 놀으라고! 로키! 로키야! 그런 거 먹으면 배 틀러잖아! 오늘은 뭔가 굉장히 화사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로즈로즈하고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가기 전에 로키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가야 되는데. 로키 심심해. 유치원 갔다 와서 산책하자. 심심해. 제가 로키는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렌즈는 너무 불편해요. 아주 눈이 편한 렌즈를 껴주고 올게요. 되게 편해요 이거. 얼른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쉐이딩을 해줄게요. 사실 메이크업을 좀 공들여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청순하기는 핑계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디어달리아 컨실러 비스크 이걸로 여기에 잠깐 얹어두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케이크 브로우 2호 모카 그레이 이걸로 먼저 틀 먼저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펜슬로 메꿔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슉슉슉 해야 돼. 그리고 뭔가 요즘에 제가 나이가 먹은 건지 이게 옛날에는 마스카라는 안 해도 아이라인은 꼭 그려야 됐거든요? 요즘엔 아이라인 안 그려도 마스카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마스카라예요. 변했어.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쿨그레이. 테두리 틀을 조금 잡아줄게요. 얘가 약간 잘 그려지는데 똥이 되게 잘 뭉쳐가지고 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잘 닦아주고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뭉쳐요. 섀도우를 얼른 해줄게요. 섀도우는 요거 두 개를 쓸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호다닥 호다닥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올마이띵스 트루 뷰티 팔레트 썸러브 중간에 있는 코튼 캔디 컬러. 클래시 로즈.
핑크. 소 비건 카밍 스킨 파우더. 이거는 릴리 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4호 로즈잇, 여기서 번트 로즈. 그리고 여기 중간 두 번째는 로즈 베이지. 라인은 이것만 하고 이제 바로 뷰러. 이렇게 하고 투유 글리터 디로셀 이렇게서 짜잔. 이거는 3C 블러링 리퀴드 립 챕터 핑크 를 이렇게 안에다가 아주 살짝만. 근데 뭔가 얘는 질감이 뭔가 페인트 같은 느낌이 나요. 키핀터치 아이스 젤리 치크 블러셔 모브 오로라. 얘는 완전 쿨핑크거든요. 얘로 한번 바르고 이 위에다가 뭔가 파우더리한 걸로 한번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컬러감 정도만 해주고 이 전체를 한번 싹 덮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바이 비디 보브 하이라이터 듀이문. 딱 정면을 보고 얘가 뭔가 강조됐으면 하는 부분. 저는 이제 머리하고 블러셔까지 위에 한번 덮어주고 올게요. 짜잔.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옷색이랑 맞춰서 써주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미팅 때는 아마 카메라를 못 켤 것 같아서 지금 켰다가. 나 떨린다. 브라질리언 생각밖에 안 나, 지금. 사람들이 자꾸 아플 거래, 나보고, DM으로. 엄청 아프대. 저희가 미팅하러 가는 게, 에즈마린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우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에즈마린의 코스메틱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카페24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메틱 팀에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미팅 해보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얼른 미팅하고 올게요. 안녕. 미팅 끝나고 드디어 브라질리언을 하러 가거든요. 미쳤어요. 밖에 너무 더워. 제가 촬영 허락도 맡았다고요, 전화로.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두근두근. 범인의 강아지. 털 밀었는데. 짜잔. 와, 나 진짜 바보다. 사과해. 미안해. 영상에도 다 담겨 있지 않아? 안 담겨 있어. 내가 분명 셋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차. 와, 왜 5시로 적었지? 왜 5시라고 적었을까? 그거 봐. 분명 예약 3시를 했다니까. 어떻게 알았어, 너는? 전화로 옆에서 다 들었지. 3시라고. 어떡해, 나 바본가 봐. 죄송해요, 수중이 여러분. 저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거 기대하셨을 텐데.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나 오늘 마음 먹은 건데. 나도 마음 먹은 건데. 아, 나 이 마음을 또 언제 먹어? 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배고파. 밥 먹자. 그래, 밥이라도 먹자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비빔 진짜로? 내가 다른 데서 먹었던 비빔이랑 맛이 다른데? 나 처음 할 때는 그냥 비빔 먹었잖아. 한 입에 비빔면 사라져 볼게. 야. 와.
한가지만 더 아니 그 아니 그 집에 들어가면은 배고파. 먹어도 먹어도 별로 꼬르륵 거. 나도 지금 있어. 진짜로? 그럼 드라이브 스루로 가야겠네. 응. 슬림에 하나 먹어. 응? 슬림에 하나 먹어. 응. 음료. 짜잔. 맥드라이브. 어디 갈까? 로키 보러 갈까? 데려올까 그리고? 그래? 그러고 저 이따가 밤에 집 가서 산책 시키고? 로키야. 진짜 너... 작아 보인다. 아니야. 로키 오늘 제보 받았어. 너 간식 많이 먹었지? 응? 귀여워. 아이 좋아. 얘는 집에선 장난감을 안 갖고 놀던데? 응? 왠지 이 친구 이름은 장군일 거야. 걔 이름 루이라는데? 루이? 우리 로키 귀엽죠? 로키? 엄마가 좋아? 아! 범아, 로키가 공 좀 뺏어달래. 로키? 귀여워. 로키? 안 가네? 이빨밖에 안 보인다. 우리 셋이 가족. 로키 집 가요. 안녕.